총회장으로 수고하신 이용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새로 이제 취임하는 우리 남문 목사님 정말 이 귀한 무거운 자리에 섰습니다. 리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무거운 자리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또 격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 자들 중에 그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 우리 그 목사님들 그 모임에 내수동교회 그 박희천 교수님, 목사님, 우리 설교, 우리 신내원 다닐 때 설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설교하시는 데 남았어서 하시는 말씀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영혼을 몰라서 다 이렇게 보는 그 가운데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아니 이렇게 살아있어서 열심히 목회하는 이것만으로도 귀한데 내가 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있고 살아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이다.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오늘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도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 가운데 세우시는 겁니다. 쓰시려고 세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세우시는 총장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인천 보수교단 청년앞에 의미가 어떤 의미가 그런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보수교단 연합에 뭐 목사님 얘기했지만 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단체를 만드는 어떤 그런 의미일 뿐일까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인천에 살면서 목회하면서 인천 보수교단 연합에 모든 활동이나 이런 일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인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동성애, 뭐 신천지 집회, 또 뭐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슬림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인천 보수 교단 연합회가 이 거대한 이런 쓰나미 같은 영적인 이런 물결에 인천 보수 교단 연합회 총연합회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인천보수교단연합회가 떡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거대한 영적인 물줄기를 막고 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보수교단연합회 밖에서 볼 때 어떤 의미인지 안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요 보수교단연합회가 그 있는 이 존재만으로도 거대한 영적인 물줄기가 오늘 그 앞에 우리가 막아서 있고 그 앞에 있다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런 때 이런 리드로 총회장으로 세우신 우리 박만규 목사님 정말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누가 작은 막대기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 박만규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가지는 내가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떡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인천 보수교단 총연합회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박만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회원들은 뒤에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 하나님 앞에 우리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